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지금 요 리모델링하고 있는 현장 가는 길이에요. 현재 타일은 다 붙였고요. 그리고 목작업도 다 끝났고 전기 배선도 다 나와있고 다운라이트 들어가는 배선작업도 다 되어있고 이제 도배랑 독이 뭐 마루 깔고 싱크 놓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친구가 또 뭐 현실적으로 협의할 게 있다고 해서 지금 가는 길인데 좀 긴장되긴 하네요. 또 어떤 부분이 어떤 변수가 있을지. 뭐 공사적인 뭐 문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비용적인 문제도 당연히 있겠죠. 이럴 때마다 저는 좀 자기 입장을 감추지 말고 속 시원히 대화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궁금한 거,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그리고 또 너 이제 상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이런 점들을 마음 놓고 토하고 풀면은 오히려 깔끔하게 마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간의 관계도 정말 이 친구가 항상 여기 신경 써주고 매달려 있고 항상 그리고 현장에 있어서 지켜봐 주니까 믿음스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점을 상의하자고 하니까 항상 긴장이 되네요. 어떨지.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 이렇게 하는 단계에 보시고 견적 한번 받아보시고 싶다, 그리고 요런 부분 저런 부분 뭐 궁금하신 점 제가 요 친구 연락처 요 기재해 놓겠습니다. 아니면 아래 제가 설명글에 남겨드릴게요. 편하게 문의해서 견적 받아보시면 아무래도 경험도 많고 하니까 도움 되실 거예요. 일단 현장 가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현장에서 뵐게요. 현장에 나왔어요. 우선 친구랑 밑에서 이야기 좀 했습니다. 아무래도 남은 일정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정산이죠. 중간정산도 그렇고 해서 이야기 좀 하고 오늘은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중문 들어서면 우선 바닥 타일 현재 지금 어두워서 그런데 약간 그레이 톤에 약간 마블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천장에도 흰색 조명이 탁 비춰지면 뭐 마블 느낌하고, 그리고 패트 무광 화이트 신발장도 딱 들어서면 참 이쁠 것 같고, 중문도 이제 스윙도 당겨도 열리고 밀어도 열리고 그거를 프레임이 얇은 통유리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중문도 화이트로 해서 서면 딱 이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보셨다시피 뭐 현장은 그때 본 거랑 크게 다를 건 없어요. 다를 건 없고 뭐 싱크도 이제 다 결정이 났고, 그리고 여기 베란다 세탁실 타일은 이런 걸로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이거는 기존 타일 위에다가 덧붙였습니다. 여기는 베란다는 거의 뭐 이렇게 청소만 되고 여기 필름지 붙이고 마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라인 조명이 이렇게 심어져 있죠. 이 불 착 들어오면 참 예쁩니다. 그리고 다운라이트도 이렇게 거실 쪽에만 하나 둘 여기가 8개 9개 10개 11개 그리고 이 포인트 도금 4발 이렇게 그래서 11개 15발 정도 거실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홀 쪽이라고 표현할게요. 홀 쪽에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발. 그리고 주방에 샹들리에 한 개 달리고 네 발. 이렇게 다운라이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은 색깔이 안 맞아서 얘를 이제 내일 필름 작업 들어오는데 약간 아이보리, 짙은 아이보리 톤으로 이렇게 필름 작업할 거고요. 나머지 방문 틀은 기존 틀 그대로 순백색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고, 지금 욕실 타일이 다 끝났어요. 욕실도 바닥도 끝났고 젠다이도 끝났고요. 여기는 젠다이 쪽에 여기를 어떻게 했냐면 욕조를 넣으려고 했는데 욕조가 사실 폭이 좁고 좁아서 욕조를 못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젠다이를 해서 저희 어머니가 욕조에 기대서 씻으시는데 여기 젠다이 이쪽 편에 어깨 한쪽을 기대서 씻거나 아니면
이쪽 편에서 수그려서 길에서 쉴 수 있도록 그 젠다위를 자르고 머리를 나름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젠다위 위에 돌로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유가도 여기 디자인 유가 친구가 나름 신경을 썼더라고. 월스테디라고 비싼 걸 하더라고요. 이렇게 유가도 이렇게 썼고 이 샤오기 이렇게 쭉 달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유리가 한 요쯤까지 유리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유리가 둥그렇게 올라갈 거고 욕실장 밑에 간접조명들하고 하면 아주 욕실이 깨끗할 것 같습니다. 욕실 집에 들어오는 타일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기도 이제 바닥 타일 마감이 된 상태고 벽 타일까지 전장 돔도 이렇게 다 들어왔고요. 여기 필름지 내일 하얀색으로 그렇게 마감을 할 거고요. 자 이제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고 물론 친구는 저한테 비용을 받고 업자분들을 써서 공사를 해주시고 어떻게 해서든 뭐 친구 입장에서는 공사 비용을 아끼는 게 좋은데 타일 할 때 타일 사장님이 참 솔직하시더라고요. 친구는 여기 코너비드 이쪽을 그냥 스댕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제가 옆에서 스댕 말고 좀 다른 거 없냐고 하니까 타일 사장님이 그 스댕 거 쓰지도 못합니다. 알루미늄 된 거를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이거 바꾸는 김에 좋다. 여기 유가도 제가 타일 유가를 쓰려고 했는데 정말 비추를 하더라고요. 물도 잘 안 빠지고 진짜 관리하기 너무 힘들 거다. 그래서 친구가 바꾸는 김에 여기 디자인 유가로 바꿔줬습니다. 친구가 있다는 게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런 것도 알아서 해주고 참 좋네요. 마음에 듭니다. 뭐 마인드가 그렇더라고요. 자기는 솔직히 싼 자리에 서서 이제 좀 저렇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웬만하면 다 해줘서 좀 더 입어 보이고 좋은 게 안 좋겠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커튼 박스는 이렇게 넣어서 커튼도 손쉽게 달 수 있도록 합판을 이렇게 대놨습니다. 내일 필름 작업 들어오고 도배 그리고 마루 그리고 이제 싱크만 들어오면 조명 달고 하면 저희 거의 이제 마무리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인데 라인 조명 한번 볼까요? 이렇게 라인 조명 보이죠? 아주 매력적이죠? 라인 조명 이렇게 들어오고 다운라이트 들어오면 참 멋질 것 같습니다. 저게 다 꺾이는 부분 저게 참 굉장히 매력적이죠. 원래 여기를 몰딩 처리하려고 하다가 양 끝에 몰딩 처리하려고 하다가 몰딩은 이쪽에서 여기서 마감을 짓고요. 여기는 이제 도배로 이렇게 감아서 올라가고 감아서 나오고 그렇게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까지 진행 상태 보여드렸고요. 또 필름 붙이고 와서 방문 좀 달리고 도배 좀 되고 하면 다시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